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제가 체이싱 래빗과 약 1년 동안 준비한 체이싱 래빗 베리굿 바이브스 퍼퓸 크림 세트.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빠른 소개를 해보자면, 버려지는 농산 부산물을 활용한 푸드 업사이클링 원료, 샤르르 녹는 비건 버터 크림 제형, 세 가지 향으로 내 기분에 맞춰 다양한 레이어링, 향 맥시멈 플리즈, 은은하고 순하게 24시간 잔향, 가격은 25,000원. 오픈일은 11월 17일 저녁 9시, 판매처는 체이싱 래빗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저의 유튜브 포장 라이브. 저의 궁금증은 어디서 풀죠?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인스타 무물 진행. 런칭 기념 이벤트는 없을까요? 한개 구매 시 22% 할인 중, 정가 25,000원에서 19,500원으로 할인 중, 두개 구매 시 선착순 1,000명에게 18,000원 상당의 체이싱 래빗의 멀티밤 증정. 구매 고객 님들께 체이싱 래빗의 더블 클렌저, 톤업 크림, 망고 페퍼민트, 핸드크림 샘플이 들어간 트라이얼 키트 3종 증정까지, 그리고 선착순 1000명에게 제가 이번에 특별히 만든 체이싱 래빗 유리아 비누 증정. 라이브 보러 가면 또뭐 없나요? 라이브 방송 기간 구매 고객 대상 69,000원 상당의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체이싱 래빗의 맨투맨을 무려 30분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라이브 할 동안 구매 고객 대상 5분께 체이싱 래빗 베리굿 바이브스 퍼퓸 크림 세트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물론 추첨을 통해 진행되오니 많은 구경 부탁드리면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보면, 푸드 업사이클링? 그게 뭔데? 푸드 업사이클링이란 식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나 외관상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버려지는 식품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그중 겨울을 대표하는 과일인 딸기. 딸기 1톤을 수확할 경우 딸기 부산물들이 약 2톤 발생한다고 한다. 딸기 열매가 가진 영양소들을 모조리 흡수한 딸기 기는 추출물을 넣어 버려지는 농산 부산물을 활용한 푸드 업사이클링 원료로 피부뿐만 아니라 농가까지 생각한 멀티유즈 퍼퓸 크림. 딸기 열매 재배 과정에서 버려지는 딸기 기는 줄기를 활용한 푸드 업사이클링 플러스 비건 내용물 플러스 재활용 우수 패키지까지. 이게 바로 찐 환경 뷰티구나. 국내 최대 딸기 생산지인 충청남도 논산에서 발생하는 딸기 기는 줄기 추출물을 넣어 딸기 기는 줄기의 핵심 성분,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한 종류인 엘라그라산 덕분일까? 포도씨 오일, 호호바씨 오일이 들어가서 그런 걸까? 씨어버터, 망고 씨버터가 들어가서 그런 걸까? 피부결과 피부 속 보습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다던데, 그래서 그런가? 저도 이번에 비누 만들다가 손이 다 텄었는데, 이걸 발라주면 와우, 향도 진하고 바로 잠잠해지는 느낌이라 좋았다. 거기다가 주름 개선, 미백 효과도 있다고 하던데, 조금 걱정을 더는 느낌이라 더 좋았다. 그럼 이제 찬찬히 살펴보면, 쫀쫀보습, 식물성 버터크림, 센티드 비건, 푸드 업사이클링이라던데, 패키지를 보면 넘넘 귀엽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홀로그램 장착 플러스 귀여운 토끼들인데, 무려 FSC 인증, 산림 인증받은 종이 패키지다. 박스 뚜껑을 딱 열면 퐁! 숨은 그림 찾기도 있잖아. 숨은 그림 찾기의 정답은 요 밑에를 드러내면 보이고요. 하고 본품을 보면, 오! 체이싱 래빗의 토끼가 세 개라서 그런 건가? 세 가지 향으로 나왔구나. 매일매일 내 입맛에 따라 섞어서 다양하게 레이어링 할 수 있겠구나. 나만의 특별한 향기를 만들 수 있겠구나. 우선 용기. 왜 큐브형이 아니죠? 이건 뒤에서 말할 제형이랑도 연관이 있지만, 우선 퍼퓸 크림이니 가방이나 파우치, 외투 주머니 등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며 사용하시라고 자아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미니백이 강세인 요즘, 작은 가방에도 들어가기 좋은 사이즈 플러스 물건들을 쇽쇽 정리해서 넣으면 옆에 남는 공간에 쏙 넣으시라고 작게 만들었고요. 작은 사이즈라 그런가? 작은 사이즈를 사더라도 은근 큰 향수와 달리 넣을 공간이 없다거나 깨지거나 흐를 염려 없는 용기. 그래서 필요한 순간 언제 어디서나 꺼내서 촉촉하게 사용 가능. 그 다음은 제형. 세미 꾸덕한 버터 제형이고요. 버터 제형 크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한 겨울엔 너무 딱딱하다. 튜브 타입 용기면 짜내기 힘들다. 발림성이 구리다. 너무 마무리가
질감이 끈적끈적하다라고 꼽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체이싱 래빗의 베리굿 바이브스 퍼퓸 크림은 뜰 땐 버터, 바를 땐 체온으로 샤르르 녹아서 발림성이 매우 좋은 크림 같다. 망고 씨버터, 씨어버터가 들어간 비건 버터라 그런가 보습감이 확실하게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되는 느낌이고요. 여러 번 덧발라도 끈적임이 없 덤으로 꾸덕꾸덕한 질감 덕분에 향 지속력도 더 높아진 느낌? 딸기기는 줄기가 들어가서 그런가? 내용물의 색이 미세하게 연한 핑크색이다? 이렇게 향이 많이 들어간 바디버터들 중 바를 때 서걱서걱한 느낌이 드는 제형들이 있는데요. 이건 손가락에 닿자마자 녹아서 그런가? 마무리감이 서걱서걱하지 않고 그냥 보들보들하다? 그리고 또 향이 진한 제품들 중 손바닥에 닿고 손에 땀이 좀 나면 나중에 냄새가 요상해 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손에 땀이 좀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찌린내가 나지 않아서 좋았다? 꾸덕꾸덕한 제형 플러스 향 맥시멈 플리즈라 그런가? 처음에도 좋았던 향이 은은하고 순하게 24시간 정도 잔향이 간다? 양 조절을 못하면 플러스 멍 때리고 뿌리다가 보면 너무 많이 뿌려 머리가 아픈 향수 대신 은은하게 오래가는 향기에 순한 비건 표뮬러를 더해 자연스러운 나만의 살냄새 가능 이라 잠들기 전에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너무나도 좋은 향에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퍼퓸 크림이라고 달고 나오는 제품들 중 향은 진한데 뭔가 바른 것 같지 않게 보습감이 전혀 없다거나 보습감은 어마무시한데 아무 향이 안 나서 재미가 없다거나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겨울철 플러스 튀김 샤워로 뭔가 땡기는 몸뚱아리에도 보습감 맥시멈 느낌이라 좋았다. 그럼 가장 중요한 향 딸기가 자라나는 모습에 영감을 받은 흙 식물 물 세 가지 향으로 나오고요. 첫 번째 루시드 얼스 흙을 연상하는 향인데요. 글자로만 봐도 뭔가 땅땅 나무나무 편안한 느낌이랄까요. 제가 늘 인스타 향 나무의 향이라고만 했지만 바닐라 베이스의 향으로 조금 밋밋할 수 있는 나무의 향에 조금 더 온기가 느껴지는 느낌 더 깊어지는 느낌 거기다가 뒤에는 살짝 시트러스 계열의 상큼함도 들어있어 야 조금 느끼한 거 아닐까? 에 대한 걱정도 준다. 근데 왜인진 모르겠지만 제 코엔 코코넛 냄새도 느껴지는 것 같아서 뭔가 서양의 냄새라고 해야 할까요? 캐주얼하게 나갈 때라든지 머리를 안 감아서 비닐을 썼을 때라든지에 잘 어울릴 것 같은 향? 뭔가 힙스터의 향? 롤리로즈 로즈라는 단어에 놀라지 마세요. 그 로즈가 아니다. 쌉싸름한 줄기의 향 80 플러스 로즈 20 정도의 느낌으로 쌉싸름한 줄기의 향인데 쿨하다가 오 로즈인데 약간 싱그러운 로즈 아니고 조금 더 농이 근 듯한 로즈의 향이다? 약간 차가운 향이라 겨울철에 바르면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향이고요. 약간 치마 입고 롱커트 입고 긴 머리에 웨이브도 좀 넣고 스타일링을 해준 날 바르면 딱일 것 같은 향이다. 체험담님들과 저도 포함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럭키듀 식물을 성장하게 해주는 생명의 원천인 물에서 영감을 받은 향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시원하고 깨끗한 아쿠아로 시작해 조금만 있으면 달달한 향이 올라온다? 저는 이 향이 좋은 이유가 너무나도 중성적 인스타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무 여리여리한 향이 아니라 딱 그 중간의 향이어서 그런데요. 인스타 향들이 대세인 요즘 나도 그 대세를 따르고 싶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할 때 딱 좋은 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차가운 겨울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써도 전혀 붕 뜰 것 같은 느낌이 안 나서 하나 사서 핸드백 안에 넣어두고 1년 내내 써도 너무 느끼하다 너무 가볍다 느낌이 안 날 것 같다 세 가지 향으로 나와서 향을 원하는 대로 레이어링하여 나만의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게 또 꿀팁인데요. 저는 숏패딩에 바지에 부츠에 뭔가 심신 안정도 하고 싶고 루시드 얼스 플러스 롤리로즈 하나만 바르기엔 조금 심심한데 롤리로즈 럭키듀를 발라서 달달함의 우아함 한 방울 정도 연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내 핸드백 안 인마이백 아이템으로는 럭키듀 강한 부항률로 오랫동안 잔향이 지속되는 점과 바디 크림으로 나와서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만큼 발라서 향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 또 보습감도 줄 수 있는 바디크림인 점 매일매일 기분에 맞게 레이어링 할 수 있다는 점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사용 팁 나갑니다.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라는데 겨울철에 옷이 두꺼워졌을 때 바르라고 하면 손 정도밖에 생각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의 추천 스팟들은 손목, 목
뒤 발목이 있고요. 물론 머리카락 끝에 소량으로 발라주면 바람이 불거나 머리카락을 넘길 때마다 자연스러운 향기를 뿜어낼 수 있다. 그리고 또 제가 고데기질을 잘 못하는 편이라 그런지 머리카락이 너무 하발하발한 것 때문인지 등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머리카락 정전기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많이 나는 편인데요. 거의 뭐 그 무슨 뭐 실험 망친 박사님 짤처럼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이거를 손에 아주 소량만 묻힌 후 두피 말고 머리카락 부분에 지성에겐 매우 중요 쓱쓱 쓸어주면 정전기 효과도 줄이고 향도 한 스푼 아니고 세 스푼 정도 넣은 느낌이라 좋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기와 보습이 필요한 어디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들고 다니다가 오늘 오랜만에 다리 털을 밀었는데 조금 텄는데 발라서 잠재워준다든지 손을 닦았는데 조금 텄는걸 향수를 뿌리기엔 조금 눈치 보이는데 얼른 목 뒤나 손목에 살짝 발라서 향을 더해줄까? 아침에 분명 향수를 뿌렸는데 향이 다 날아갔어. 에? 물론 좋죠. 저의 몇 가지 팁을 가르쳐드리면 레이어링 할 때 둘 다 떠서 바르는 게 아닌 하체에는 다른 향, 상체에는 다른 향. 특히 저는 하체, 다리보다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골반 부분과 궁둥이 부분인데요. 튀김 샤워하고 나면 이상하게 거기가 가장 땡기는 느낌?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향을 바르고 상체, 요 팔 부분이나 목 뒤나 뭐 여기 등등 다른 향을 발라서 자연스러운 레이어링 효과를 노린다. 체이싱 래빗, 베리굿 바이브스 퍼퓸 크림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향수 뿌리는 거 맨날 까먹어서 바디크림으로 1타 2피하고 싶은데 보습감은 물론 향도 진한 거 없을까? 향에 치중된 바디크림 아니고 보습감에 치중된 바디크림도 아니고 둘 다 좋은 거 뭐 없을까? 레이어링? 그럼 적어도 두 개는 사야 한다는 소리? 뭔가 알아보는 것도 귀찮고 똑같은 걸 두 개 사는 느낌이라 지갑에 무리도 가고 기분이 좋지가 않아. 그냥 세트로 세 개 파는 거 없을까? 나 미니백만 들고 다니는데 작아서 들고 다니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거 뭐 없을까? 추천드리면서 런칭 라이브 준비 많이 했으니 다들 구경 오시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